딱 깔고 그 머리맡에 안개꽃을 쫙 또 세웠어요. 그리고 밖에는 부엌에 있는 반찬 없는 반찬 하고 다 가고 탁 덮어놓고 그 다섯 여섯 군데 갔던 그 봉투 있잖아요. 네. 그를 탁 놓고 그 약을 탁 먹고 탁 누웠어요. 아유, 그럼 수면제 그거 다 전부, 드신 거예요? 다 먹었어야 되는데 혹시 만에 하나 이라고. 그렇지, 겁이 나. 아니 조금. 어떻게? 조금은 버렸어요, 솔직히. 아, 조금은 버리고. 예. 그러나 버린 봉지 있잖아요. 네. 깐 봉지들은 다 놨어. 그래야지. 보이게, 잘 보이게. 훨씬 해봤어. 야, 이걸 얘가 다 먹었어. 이걸 봐야 되니까 다 먹었다. 그리고 3일째 안 들어왔으니까 4일, 5일이 돼도 안 들어오면 내가 나를 누가 깨우거나 뭐 안 되잖아. 네, 그죠. 그래서 그걸 먹기 직전에 삐삐를 쳤어요. 그러고 녹음을 해놨어요. 내가 너무너무 아파. 빨리 집으로 좀 와줘. 이러고. 절절해. 연기까지 드시니까. 진짜 그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,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. 뭐 정말 신혼 때 우리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거예요. 너무 안 맞을 수 있고. 그렇게 하고 먹고 저는 잤죠. 네. 그 다음 뭐 왔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굉장히 좀 느낌이 눈을 탁 뜨니까 비가 오더라고 눈에. 비가 얼굴에. 얼굴에. 아 진짜 이게 딱딱 떨어지는데 눈을 이렇게 해서 탁 떴는데 뭐가 코앞에 퍽 모아 있는 거예요. 우리 신랑이에요. 예. 이충이.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완전 이렇게 해서 코 박고 거기다가 울고 있는 거예요. 아이고야. 내 얼굴 요 앞에. 눈물이 내 얼굴에 다 범벅이 되어서 마치 내가 편지지에 눈물 쏟듯이 우리 신랑하고 둘이 그때 그냥 확 깨는 거야. 너무너무. 지금 돌이켜보면 감독님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그 위에. 그 위에 이렇게. 그렇죠. 사랑이 안고 울거든요. 다 그럴까 봐. 네. 그 위에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. 저. 우와. 맞아. 예, 예. 그래서 저희 이충희 씨께서 그러더라고요. 네. 너무너무 자기가 미안하다고. 깨달으셨군요. 완전히 그 술버릇. 그 한 방에 완전히 날려버렸어요. 지금까지.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절대로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요. 맞습니다.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거죠? 어쨌든. 뭐 전혀.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때 동네 그 약사분들이 다 알고 하니까 뭐 영양제나 그때 제가 뭐 울고 며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뭐 그런 이런 거를 주나 수면제 아주 약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었나. 수면제. 그때 제가 만약에 제대로 먹었으면 이 자리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.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어요. 오늘 토크 말고 또 특별히 강신장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티아라. 설마요? 롤리폴리. 너무 귀여우세요.